예, 안녕하세요. BJ 쉐이터드 갤럭시입니다. 일단은 예, 올드 크리스와 뉴 크리스가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올드 크리스하고 구 크리스 차이가 한번 스샷에 떠서 한번 다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은 보기 편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서에 예. 여기서 아바스 크리샷 요거 두 개가 그거니까 일단은 친절히 보기 편하게 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있고요. 자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예좀 약간 손좀 보고 있게 손좀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한눈에 들어와야지 제대로 되니까. 자. 자, 그린판 때문에 좀 약간 노가다를 좀 했는데. 일단 아주 보기 좀 나름 보기 편하게 좀 정리해봤어요. 일단 정리해봤는데 자 일단은 개조가 좀예 개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개조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은 비교부터 할게요. 일단은 보면은 정확도가 플러스 1이 돼 있고요. 안정성이 47로 3 높고요. 안정성이나 연사력은 구크리스가 좀 빠르고 탄창은 예 벡터가 좀 앞서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되는 거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어디 갔냐 이게 이걸로 걸어야겠네. 일단은 비교가 나는 부분은 일단은 장탄수 연사력 그리고 기동성은 똑같고 안정성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보이다시피 안정성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정확도에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탄수 연사력 기동성 정확도까지 정확히 다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여기까지 다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일단은 보니까 기동성은 하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기동성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동성 빼고는 나머지 요 4개가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커스텀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사이트, 도트, 롱레인지, 탄창 타입 교체, 카본 그립. 근데 요 스톡은 처음에 에임샷 슈컵 슈버를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달았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 개조는 아이고 MPOK를 골랐네. 벡터 개조는 다 탄창 타입 대신에 구동 방식 개조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잠수하다가 나가지셨네. 자, 그럼 일단 본격적인 총기하고 일단은 총기의 기본 베이스하고 일단 그거를 비교해 볼게요. 아, 아군 피해를 안 켰구나. 아군 피해를 안 켰어. 아군 피해 안 켰다. 아, 아군 피해 안 켰어. 아, 두 명이 살려면 아군 피해 켜야 되는데.
이래야지 이게 다 같이 되거든 이게. 일단 카톡도 알림이 계속 뜨네. 이거 좀 잠깐 설정 좀 바꿀게요. 알림창으로만 떠야 되는데 이게. 자 일단 제가 이유 기준으로 일단 찾아갑니다. 아 저기로 일단 로딩이 어디 가셨지? 아 여기 있으시구나. 일단은 총기 일단은 총기 반동인데 일단 5m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포맨의 특성상 5m가 가장 적격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5m에서가 제일 성능이 난다고 생각해서 5m 기준으로 전부 다 5m 기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탠딩의 난사입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좀 막 박혀요. 일단은 예 그리고 덕샷 덕난사 오히려 덕이 더 많이 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음기를 낄게요. 소음기 끼면은 완전히 튑니다. 이게 완전히 튀네요. 덕샷을 해보면 소음기 덕샷이 가장 덜 튀긴 하는데 자 일단은 5m 기준입니다. 일단은 헤드를 한번 쏘겠습니다. 헬멧이 나갔는데 데미지는 거의 한 75%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요. 75m 비슷하게 빠집니다. 75m 비슷하게 빠지는데 자 그 다음에 약간 상체입니다. 요쯤이면 되겠죠. 대략 상체라고 하면 거의 한 얼마 안 까였어요. 거의 아까의 헤드샷의 절반 정도 까인 것 같아요. 헤드샷의 절반. 그런 다음에 일단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예 정확히 5m네요 자 복불 한번 쏠게요. 요쯤이 복불일 것 같은데 어? 아군은 얼마 안 들어가네요? 역시 이걸로 해야 되나 봅니다. 이런 체인장알. 자, 대략 복부가 요쯤이니까 여기 한 방 쏘고. 예, 대략 요 정도 맞았습니다. 아군 피는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체인장알. 일단 아군 피는 더럽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군 피는 더럽게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5m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m를 맞추고. 그 다음에 다리 한 요쯤 하면은 예 대략 허벅지 정도가 되겠죠. 허벅지 한번 쏴볼게요. 허벅지 한 방입니다. 허벅지 한 방이 체력 얼마나 까인거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러면 무릎을 맞춰보겠습니다. 무릎은 무릎도 거의 허벅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허벅지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발등이죠. 5m 맞출게요. 거의 발등이라고 봐야 될 신발인데. 자 이거 자 신발 한 발 쌌는데 자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일단은 자 체력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거의 하체모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네. 미니아의 마가진. 자, 일단 뒤통수 헤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헤드는요, 자, 빠졌는데 거의 처음 헤드 쏠 때보다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이게 그 릴리 말릴렌인가 어쨌든 릴리 할로윈 에디션 캐릭입니다. 그러니까 제 캐릭이, 포맨 캐릭이. 그래서 약간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 정확히 등짝입니다. 정확히 등짝. 등짝, 등짝을 보자.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하체에 비해서 조금 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미니아의 마가진. 에, 한번 뒷데미, 뒷데미지 한번 어느 정도는 한번 쏴봐야겠죠? 요쪽도? 어?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데미지가? 데미지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이게? 그렇게까지 빠지나요 이게? 자, 그럼 이제 한 다리 뒷 허벅지죠? 뒷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똑같네 이거.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이제 한 대략 무릎 관절의 뒤쪽이죠 거의? 관절인데, 자, 관절 한 번만 쏘겠습니다. 데미지가 전면에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럼 뒤쪽에 신발 한번 맞춰봐야겠죠? 자, 데미지 얼마나 빠졌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음기 끼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내가 이걸 왜 들었지? 자, 소음기 데미지입니다. 자, 소음기 헤드입니다. 햄에 빠지는 건 똑같네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킬하는 이유는 어뷰징이 아니라 풀피해서 데미지를 측정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어뷰징 논란을 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까이 각오를 하면서도. 자, 상체가 대략 여쯤이었으니까 한 발 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송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똑같을 수가 있나 이게? 송이가 이렇게 똑같나요? 송기도 설마? 자, 그러면 이제 대략 복부가 요쯤인 것 같은데 복부 한번 쏠게요. 복부도 뭐 송기 끼니까 조금 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 허벅지죠. 이제 허벅지입니다. 송이 낀 게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송이 낀 게 똑같지? 송이 낀 게 똑같네요. 예, 송기는 약간 사거리 페널티가 있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공구를 껴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번엔 무릎 관절이죠. 정확히 관절 보호 때.
뭐 5m 기준에서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미니아의 마가진. 자, 그러면 이제 무릎 관절대 쐈으니까 이제 신발이죠. 자, 신발 한 발이고요. 거의 똑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수가 있지? 이거 뭐 별 차이가 없는 게 뭐야 이게? 자, 이번에 다시 돌아온 등짝. 등짝을 보자. 순서네요. 자, 도트를 정확히 조준을 하고 있는데. 자, 헤드입니다. 어? 빗 나갔네? 이거 뭐야? 자, 헤드 한 박스 한대요. 헬멧이 날라간데 거의, 예, 이거 체력이 대략 이 정도네요. 예, 헤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 나가면 좀 그렇다는 예, 의견이 있네요. 자, 정확히 이쪽에 맞추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거의 이 정도 까였습니다. 보이는 대로. 자, 이제 한 정확히 등짝인데요. 등짝을 맞자. 등짝 반통. 자, 등짝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쐈으니까 이제 뒤 허벅지죠. 허벅지가 대략 요쯤인 것 같으니까 허벅지 한 발 쏘겠습니다. 허벅지도 거의 똑같아요. 전면하고 후면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이게? 미니아의 마가진. 자, 이번에 무릎 관절 뒤편입니다. 자, 대략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아,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런 체인장.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이게? 자, 5m를 맞추고. 자, 신발 맞출게요. 신발 뒤쪽에 거의 발목이네요. 자, 거의 이 정도네요. 자, 일단은 크리스 5m 내 데미지 비교는 끝났습니다. 일단 자, 총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 벡터입니다. 보이다시피 개조는 예, 이랬고요. 수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제가 방금 다시 팔게요. 자, 방금 한번 다시 파겠습니다. 좀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크리스 벡터입니다. 자, 자, 일단은 보시기 편하게 이쪽에서 한번 총기. 본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저쪽이 더 밝나? 밝은가? 아, 여기도 괜찮네. 여기도 괜찮네요. 일단은 5m고요. 일단 크리스 벡터입니다. 정확히 5m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요, 제가. 자, 5m 기준입니다. 자, 스탠딩 난사입니다. 스탠딩. 총기 반동 테스트인데? 잠깐 어디 이쪽으로 이쪽에 와서 하겠습니다. 일단 스탠딩 난사죠. 좀 뭔가 확실히 틀린 것 같은데 새는 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스탠딩이고요. 이번엔 격자식이고요. 아, 우째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나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소음기 스탠딩인데 거의 보다시피 이렇구요. 자,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음기를 빼겠습니다. 자, 일단은 5m구요. 자, 5m 헤드샷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구크리스하고 근데 더 많이 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까였어요. 더 많이 까였는데 아, 이분도 공구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상체를 쏠게요. 데미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 장비 세트가 똑같아요. 상체 쏩니다. 상체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 살짝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살짝 더 들어갔습니다. 일단 상체를 쏴봐도 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상체 한번 쏴드릴게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자, 5m, 한번, 뭔가 틀린 게 있나 비교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서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체를 똑같이 쐈기 때문에, 복부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요. 복부가 대략 요쯤 되니까, 복부 한방이고요. 거의 상체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한데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 허벅지를 쏴볼게요. 예, 허벅지입니다. 대략 요쯤 되죠. 예, 대략 요쯤 됩니다. 참고로 이 모든 기준은 소음기 여부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맨의 제 성능은 5m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5m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5m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 무릎 관절 보호대고요. 자, 거의 하체는 거의 다리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그럼 이제 신발이고요. 발목이죠 이제. 자, 자 이제 예 신발 맞췄고요. 거의 다리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 이번에도 돌아온 자 등짝을 보자입니다. 자 똑같이 5m고요. 자 헤드입니다. 한번 장전 한번 해주고요. 데미지는 릴리만을 릴린 캐릭터의 그 후면 데미지 증가 옵션이 붙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할로윈 에디션이긴 한데 거의 똑같은 옵션인 걸 알아요 기준하고. 그래서 후면 데미지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전면보다 좀 살짝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총을 들어달라니까. 자, 이 똑같이 5m고요. 자, 등짝을 맞추자입니다. 자. 정확히 등이 대략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요쪽을 쏘도록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쏠 거고요. 데미지가 후면 데미지 증가 오셨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자, 5m 기준이고요. 자, 이번에 다리 허벅지고요. 허벅지가 거의 후면 데미지 증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무릎이 무릎 관절대 뒤편이고요. 아이고 두방 들어갔다. 이거 두방 들어가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 한 발 들어갔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같은 방어구라서 그런지. 자 그러면 이제 신발 쪽이죠.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다리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5m고요. 5m 소음기 헤드입니다. 거의 소음기라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예 저기 정장님 예 저기 뒤돌아 다시 뒤돌아주세요. 소음기 껴서 예 한 번 더 돌아야 됩니다. 소음기 꼈거든요. 예 콕 들어주시고요. 헤드는 저분한테서 예 똑같은 세팅이라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체가 대략 요쯤인 것 같은데 상체 한번 쏴보겠습니다. 거의 상체가 거의 다리 맞출 때하고 비슷비슷해요. 이게 이번에 복부입니다. 이번에 대략 복부인데 자 5m에서 쐈는데 거의 복부가 뭔가 이상한데?
일단 복부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딥니가 어찌 덜 들어간 것 같지? 예, 네, 대략 요 정도네요. 제대로 들어간 것 같고요. 자, 5m입니다, 정확히. 이번에 다리 허벅지고요. 자, 허벅지입니다. 다리가 거의 똑같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요. 이게. 다리가 비슷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인데. 다리는 우째 똑같냐? 다리가 우째 똑같니 이게? 자, 이번에 신발입니다. 신발도 다리고는 똑같아요. 자, 이번에도 소음기로 다시 돌아온 등짝, 등짝을 보자입니다. 자, 헤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고요. 헤드가 후면 데미지 증강 옵션 때문에 이게 릴리만의 할로윈 에디션입니다. 참고로 이 캐릭, 제 캐릭이. 그래가지고 후면 데미지가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등짝인데, 등짝. 등짝을 보자. 자, 등짝, 등짝 관통. 아! 자, 등짝을 쐈는데 거의 이렇게 들어가네. 일단 5m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이번에 허벅지인데요. 다리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똑같은 것 같아요. 다리 부분은 다리 어떻게 똑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무릎 관절 보호대고요. 관절 보호대 후면이죠, 정확히. 거의 보신 대로 들어갔고요. 이제 신발만 남았습니다. 신발. 예, 신발까지 들어간 게 데미지가 이렇네요. 일단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자, 헤드 데미지 한 번 더, 한 번 여담인데, 송기로 얼마나까지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거의 한 반쪽은 못되게 까기 때문에 후면에서는 릴리 말린의 옵션으로 이렇게 많이 깝니다, 일단은. 일단은, 송기에서, 송기가 사거리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도 있긴 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일부러 5m 내에서 같은 사정거리 내에서 그 데미지 비교가 어떻게 틀리지는 한번 일일이 다 재봤는데요. 뭐 일단 이번 싱크리스가 좀 더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만, 예, 일단은 자세한 거는 실전 공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난사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총기가 탄환이 없어가지고 한번 갈아야겠네요. 일단 총기가 탄환이 없어가지고 한번 리스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일단 저쪽으로 가서 보는 게 편하겠네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미지가 총기 운용법은 거의 4.4나 뭐 아니면은 이동할 때는 5.4, 뭐 거의 안 움직일 때는 4.4가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뭐 이렇게 해봤지만 뭐 싱크리스는 확실히 더 개선될 거는 확실합니다. 뭐 뭔가 연사력 등에서 뭔가 예 체감적 차이는 안 나는데 탄환수가 좀 약간 고증무시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예 딱히 예 뭐라 예 태클 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해봐도 약간 밸런스 문제 때문에 58짜리 드럼 탄창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무 씨 태클 걸릴 걸 각오하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35발로. 그래도 35발이면은 갈릴 마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동성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타나수로 봤을 때는 갈릴 마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이번 크리스도 이번 신크리스로 아마 적절한 밸런스를 좀 약간 꾀한 개발진이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자세한 거는 그래도 한번 실전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는데 일단 실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미지나 뭐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재봤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신크리스가 더 개선된 거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개선된 거는 오히려 이게 더 개선된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오히려 구크리스를 찾으실 바에는 신크리스 한번 찾아서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이상 여기서 데미지 측정까지 다 했는데 일단은 예 실전 공방 플레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미지 측정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칠게요. 쉐터드 갤럭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